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번 말씀드리던 것을 조금 정리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렇게 뭐 고행주의를 통해서 많은 고행을 하면 그 결과 어떤 걸 깨닫는다든지, 선정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 무언가 없던 것,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서 깨달았다든지, 그렇게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존재의 뭐랄까, 근원의 위대성이랄까요? 우리는 본래 위대했던 거예요. 본래 깨어나 있던 것이고, 본래 원만 구족한 존재였던 것이라는 놀라운 아름다움이고, 감사함이고, 얼마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못 났고, 화도 잘 내고, 돈도 없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힘든 일도 자꾸 생기고, 살아온 옛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비웃기도 했었고, 하는 일마다 잘안 되고, 몸도 아프고, 남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자꾸 되는 일도 없고,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잘났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남들이 좋아할까? 나는 왜이 모양 이꼴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었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고 나는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하면서 평생을 어쩌면 힘들고 막 좌절, 절망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죽고 나면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부족함 없이 살고 능력도 있으니까 잘 살았고 승승장구하며 살다가 죽고 나서도 또 좋은 데 가겠지. 나는 막 본래 태어난 바탕이 이렇게 좀 못나게 태어났다 보니까 힘들게 살고 죽고 나도 또 별로 안 좋은 데 태어나겠지. 그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만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뭐 정치인들 뭐 정치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 막 사돈에 팔톈까지 가족까지 전생애를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 보면 진짜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고, 정말 이타적으로 살았고, 나는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죠. 뭔지 모를 그 죄의식도 있어요, 사람들은. 또, 누구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았어도, 나중에 또못 살게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지금까지, 항상 승승장구만 하고 잘 살았던 사람조차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공? 사라지면 어쩌지? 오히려 성공을 많이 하고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일수록 여기서 떨어질까봐 더큰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하죠. 이게 우리는 이 중생의 분별망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두려움의 유전자, 두려움의 DNA 같은 것들이 이게 딱 기본 장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것은 곧 두려움이거든요. 분별이라는 건 나와 남을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누고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비교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상대가 둘로 나뉘어지면 항상 나는 상대와 비교 당해야 되고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고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여차 잘못하면 그들에게 당할 수도 있고, 짓밟힐 수도 있고, 또 내가 짓밟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이 잘 나가면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집 없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상대적 박탈감이 옥죄어 온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집을 샀을 뿐이고 나는 그냥 전세를 살았을 뿐인데 저 사람은 갑자기 막 집값이 올랐다고 자랑을 하면 그 뭐지? 난뭐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난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뒤처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하고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분별은 나누는 둘로 나누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왜냐면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나면 나는 더 잘못되겠지.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많이 짓지 못하면 나는 죽고 나서 지옥 가겠지. 다음 생에 윤회를 하더라도 안 좋은 곳에 태어나겠지. 더 좋은 곳에 태어나야만 해. 성공해야 돼. 승리해야 해. 밟고 일어서야 돼.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억제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해야만 하고, 끊임없이 애써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행위냐 존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행위해야만 하지, 뭔가 소유냐 존재냐 가져야만 하지,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안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퇴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쉬질 못하는 거죠, 인생에서. 계속 뭔가를 향해 달려 나가야 될 것만 같고, 달려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소외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성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법인 둘이 아닌 이 진실만이 나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진짜 나의 본바탕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달려가도 손오공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누구와 싸워 이기려고 해도 싸워 이기려는 대상이 나고 모두가 하나로 온전히 온통 한 마음이라면 오로지 마음 하나뿐이라면 죽고 사는 게 없어요. 내가 있어야 내가 죽거나 내가 살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마음 위에 마음에서 나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나는 너와는 다른 존재야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날 뿐이거든요. 이텅빈 본바탕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무언가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지만 이 달마 혁명론 첫 글자가 첫 마디가 달마 혁명론의 첫 마디가 삼계 혼귀이거든요. 삼계가 혼란스럽게 일어난다. 육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 온 우주 전체가 혼란스럽게 뒤섞여서 온갖 인연 따라 혼란스럽게 막 일어나는데 그게 동귀일심이라 그래요. 모두가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왜? 한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전부의 본바탕이 한 마음이에요. 근데 분별을 쫓아가면 삼계가 막 혼란스럽게 혼돈의 무지막지한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막 짓밟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들과 실제 경쟁하는 것 같고 경쟁에서 지면 안될것 같고 두려움에 떨 만한 내가 있는 것 같고 나를 떨게 할 만한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세상은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온통 한마음뿐이래요. 그러면 적이 없다면, 나와 나뉠 상대가 없다면, 주객이 따로 둘로 나뉘지 않는다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나를 공격할 누군가가 없는데요? 나와 비교할 누군가가 없는데, 온통, 이 전부가 난데, 온 우주 삼라 만상, 삼계가 전부 다 일심으로 돌아간다면, 전부 다 일심인데,
누가 나를 공격합니까? 내가 어떻게 지옥을 가죠? 지옥이 난데? 내가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의 여고. 열에는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 어떤 차별이나 분별이 없어요. 완전 대평등이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상대가 있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온통 나뿐인데, 나 하나뿐인데, 삼기헌기지만 동기, 일심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일심으로 돌아간, 오직 이게 마음 하나뿐이다. 한 마음일 뿐이다. 이게 지금 진짜 자기라고요. 깨달음은 그렇게 되는 거겠죠?가 아니라, 지금 나라고요. 지금 나. 여기 부처님이 딱 계신다면, 우리들을 서로 볼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부처님이 여기 딱 계신다면, 부처님의 눈에는 100% 다 부처예요, 다 부처. 완전히 100% 부처란 말이에요, 100% 부처. 자기가 부처인지를 모르는 부처.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부처. 근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착각을 깨면, 그게 곧장 부처예요. 뭐할게 없어요. 그냥 망상만 안 하면 부처지. 그 분별만 없으면, 그냥 바로 곧장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분별지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무분별심이라고 하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반야 지혜고. 그게 없느냐? 100% 다 구족되어 있다. 우리의 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지. 아, 본래 부처였구나. 근데 몰랐구나. 하는 거 그냥 문득 확인하면 부처가 돼서 갑자기 내일부터는 필요한 게 그냥 갑자기 눈앞에 탁다 나타날까요? 아,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여전히 회사는 가야 되고, 여전히 배는 고프단 말이에요. 부처가 돼도. 현실은 현실대로 이루어지고, 법은 법대로, 입법계와 사법계는 서로 낱낱이 건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다르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희소식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이거 빼고 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야, 너가 이겼어. 너가 승리했어. 넌이 세상에서 1등이야. 너가 최고가 되었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선택했다면 언젠간 선택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나를 선택했다라는 건나 아닌 사람은 선택 안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 나는 선택됐구나가 아니라, 본래 내가 하나님이구나.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둘로 나뉘고 있다면. 진짜 복음은 내가 바로 신이고, 신성이고, 영성, 불성, 본래 면목, 자성. 나의 본바탕이 완전, 본바탕이 완전하다라니 완전성. 근원의 완전성. 본래 원망구족이라는 이게 지금 언뜻 듣기에는 형행사학적이고 그냥 말만 그런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믿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죽고 나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지도 몰라라는 가치관을 믿으며 살아왔다면 두렵겠죠?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신과 함께 같은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지옥 같은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지옥 갈수 있다. 아무리 잘해도 뭐 하나 여차 잘못한 게 하나 있으면 지옥 갈수 있다. 지옥 가는 건 너무 쉽지만 좋은 세계 가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이 법이 본래 이러하여서, 법이 본래 이렇게 안심법문이라, 나의 본질이 본래 이렇구나.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안심스러워, 안심하게 돼요. 하, 정말 너무 다행이다. 그동안 나는 세상에서 너 잘못하면 나중에 지옥가 이런 것만 배워왔는데, 너 양심에 거리낀 일 했잖아. 나중에 네 저 위에 계신 분이 모를 것 같아? 넌 나중에 지옥 가. 지옥 안 가려면 와서 저 보시도 좀 많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라고 이렇게 배우니까 그 조건적으로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극락 세계를, 천상 세계를. 근데 보시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본래 부처라니까요. 죄인도 부처예요. 죄인도.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본래 부처예요. 억울하겠지만, 착하게 산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본래 부처인 것은 변치 않아요. 다만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인과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이 사법계라는 현실 세계는 인과응보가,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쁜 짓 한 거는 현실에서 과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출세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출세간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본래 부처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진리를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쉬어도 돼요. 안심해도 돼요. 아,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잘못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잘못해, 착한 일만 해라.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방편의 가르침이었구나. 시론, 개론, 생천론 하는 초보 단계의 가르침, 방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본질의 가르침은 본래 괴롭게 없다는 거예요. 사성지. 괴로움의 소멸, 내가 분별 망상 때문에 괴로워했을 뿐이지 이것만 걷어내면 본래 부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부처라는 것도 없어요. 편의상 괴로움에 상대해서 부처를 이름 지었을 뿐이에요. 괴로운 사람은 중생, 괴롭지 않은 사람은 부처, 이렇게 이름은 지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빼면, 괴로움이 없으면 그냥 그뿐이지 거기 무슨 부처가 있어요. 병 걸린 사람의 목표는 뭐겠어요? 병을 나서면 병 난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면 됐잖아요. 병 난 채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게 병자들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병 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합니까? 병 난다고 해서 막 돈이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낫는 게 목표였으니까 병 나면 끝이에요. 그럼 건강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됐지. 지금 우리가 괴롭잖아요. 괴로움 없으면 괴로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또 다른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 없이 사는 게 부처란 말이죠. 이것은 어렵게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본래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음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본래 내가 부처니까, 본래 내가 온 자리가 이 자리니까, 갈 자리도 이 자리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에서 나왔으니까 부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절에 오자마자 하는 게 삼배, 삼귀의, 내가 왔던 본향인 삼귀의 세 가지 나의 본래로 돌아가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고 불법승 삼보, 세 가지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 본래 법이 나에게 완전 구족되어 있고, 본래 그 본래 부처와 본래 법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승이에요. 머리 깎은 게 스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 본래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그리워서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님이지 불법승 삼보지, 머리 깎은 사람만 스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래로, 본래 나온 것으로 돌아가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본래 나온 자리가 완전하니까 우리는 지금도 완전해요. 근데 지금 안 완전하다라는 망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이렇게 비유하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5살, 6살짜리, 6, 7살짜리 유치원생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치원생 6살짜리 애가 어느 날 막 아침까지 행복했는데 어느 날 유치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막 갑자기 한 이틀 3일째 밥도 안 먹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유치원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괴로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걱정스러워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막 심각해가지고 막 걱정스러워서 애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6살짜리 애가 막 신세한탄하면서 막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머니 왜 괴롭냐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애한테 고백을 해서 새우깡 하나 갖다 주면서 사탕 하나 갖다 주면서 고백을 했는데 내가 고백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애가 와서 고백을 했는데 얘가 내 사탕을 안 받고 걔 사탕을 받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괴로워 막 괴롭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괴로워해요. 그럼 뭐 엄마가 보기엔 어떠겠어요? 웃기죠. 이게 귀엽죠. 그러면서 막 얘는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있는데 엄마는 막 옆에서 낄낄낄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야, 나 진짜. 그러면서 어른들끼리 이제 막 서로 얘기해요. 막 아빠랑 엄마랑 친척도 모여가지고 야야 제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는데 걔한테 차여가지고 저러고 있다. 지금 울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난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내 우주가 무너졌는데 내 사랑이 지금 사라졌는데 이 내 사랑하는 사람 뺏겼는데 엄마 아빠는 이걸 우습게 보는 게 이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도대체 나를 왜 모를까,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어른들은 왜 저럴까 하나같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왜 어른들은 아니까 저러다가 또 금방 또 사라지고 또 금방 또 딴 사람 좋아하고 또 7살 반 올라가면 또 거기서 또 좋은 사람 또 생길 거고 초등학교 올라가면 또 좋아한다고 생각할 거고 뻔하잖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좀 들어주더라도 속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겠죠. 저기 다 살아가는 과정이지 뭐 애들이 저렇게 하면서 커가는 거지 하고 그냥 귀여운 거죠. 근데 그 애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심각하니까.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명예, 권력, 지위, 내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게 엄청 심각하게 중요하잖아요. 아,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치 6살짜리 애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냥 웃기는 거죠. 그냥 귀여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저 중생은 저러고 있네. 그 어찌 보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중생들한테 법을 굳이 안 설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뭐 가면 놔둬도 제가 이제 한 살 두 살 나이 들면 지도 알게 될 건데 뭐. 근데 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6살의 눈높이로 내가 이제 가서 응병여약으로 눈높이 맞춰야 돼. 동사섭 해가지고 같은 눈높이로 딱 가서는 야,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이제 내 말을 들어봐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그 설명을 그 애가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겠고 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봐야 내가 이 집착이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안 들리잖아요. 집착에서 딱 노연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거기서 노연할 수 있더라도 그거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안 들린단 말이에요. 법문을 아무리 해줘도.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니까 사실은 이 법문을 한다는 것도 좀 우스워요. 어찌 보면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면은 실제 같으면은 그 실제인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도록 막 심각한 실제 괴로움이니까 심각하게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당신들은 막 심각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응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심각함에 응해줘서 아 힘드시군요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하고. 사실은 심각할 게 없어요. 심각해 하는 것처럼 하고 왔는데 내가 너무 웃을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의산매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유의산매냐. 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실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다 실제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장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좀 별로였나? 여러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이 영화 속에 완전 확 빠져들었어요. 빠져들어가지고 영화가 끝났는데도 막 펑펑 울면서 그 주인공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면 웃기잖아요, 옆에서. 야, 그 영화야. 빨리 빠져나와. 그냥 가볍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게딱 그렇다니까요. 그 6살짜리 아이의 괴로움. 영화를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완전 딱 동일시돼가지고 괴로워하는 것 같은. 영화 주인공들이 그런다잖아요. 한 6개월, 1년 영화를 찍고 나면 그 주인공과 완전 동화가 돼가지고 영화는 다 끝났는데도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 우울한 마음이 한동안 이렇게 여운이 남는데요. 그걸 확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중생들의 괴로움은 실제 하는 괴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마음만 없애주면 되는 거거든요. 무게감을 싹 걷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요, 이 공부는 이렇게 어떤 계급이 없어요. 계급적 차별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불교의 본래 불법의 핵심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법을 이제 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근데 인도적인 가르침에서는 하여간 아니다 아니다 공하다, 세상은 다 공하다, 뭐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텅빈 거다, 실제 아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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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요, 부처님께서 열반을 설하셨잖아요. 무아라 그랬잖아요. 무아. 주인공, 창선풍, 뭐 본래 면목, 불성, 이런 거 본래 없어.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초기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초기불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초기불교에서 하는 분들이 선불교나 대승불교는 주인공, 불성, 본래 면목을 얘기하니까 그건 부처님의 참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초기불교에서 자성청정심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초기불교에서 명백하게 열반 해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분들은 얘기해요. 열반 해탈은 불성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자리를 서라고 했다니까, 같은 자리를. 열반 해탈이라는 실제가 없다니까요. 그 불성이라는, 자성이라는 실제가 없다니까요. 그건 화성이라니까, 화성. 그걸 통해 진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화성의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힌 방편의 가르침이 바로 이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인도에서는요, 부처님이 계시는 때,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편을 써도 당신의 어떤 그 법의 힘, 법력이 워낙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사람들 깨어나게 했어요. 법문을 가지고 깨어나게 했어요. 한 일주일만 법문 들으면 바로바로 깨어났단 말이에요,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걸 가지고도.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막 마구잡이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못 그랬어요. 부처님 같은 위대한 어떤 이런 성인, 스승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깨달음이 나타나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좀 방편이 좀 더, 이 교수법이, 방편이 좀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대승불교가 나타났고, 그 대승불교에서 가장, 여러분 어떤 목표까지 가는데, 야,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되나요? 아니야.
저렇게 가면 되나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바람일 따기가 쉽지 않아요. 저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디가 방향도 모르고서 가면은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근데 법은 그렇게밖에 할수 없어요. 따로 정해지는 어느 방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해도 잘안 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자아라는 이런 관념이 인도에서는 있었지만, 바라문교 쪽에서는 있었지만, 중국에는 없었다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 그런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대승불교에서 나타난 불성, 본성, 본래 면목, 열애장, 뭐 원각, 열반 해탈, 뭐가 됐든, 본래 면목이 됐든, 그거를 내세워서 목표를, 이 성품을 확인하도록 직진심을 해서 성품을 바로 곧장 보여주는 거예요. 목표를 딱 선명하게 탁 준단 말이에요. 화성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법을, 본래 면목을 딱 직진심에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진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진심하고 주장자를 들어보이면서 직진심을 한단 말이에요. 뜰앞에 잣나무하고 직진심하고. 또이 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직진심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뜰앞에 잣나무 해야지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여기서 문득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제가 무수히 임상시험을 해봐서 알아요. 자상하게 이게 또이 선에 약간 선이 초기에는 육조 스님이나 이 달마 스님이나 달마 혈맹론이나 육조 스님이나 뭐 대주해해 또뭐 저기 하택신에 뭐 규봉종밀 우리나라의 저 진울 스님 이런 분들은 선을 잘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후의 선에서는요, 선을 진짜 공부하겠다라는 막 그냥 발심이 돈독한 엘리트 스님들이 주로 와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심이 다 돼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들을 향해서 법문하기에는 이게 법이야. 이거 아직도 모르겠다고? 이게 법인데 이걸 왜 몰라? 하고 자꾸 다그쳐도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과하리라고 해서 소리를 뻑 지르거나 한대 때리거나 거기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근기가 수승했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저분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림문자라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꾸 한대 때리는 걸 통해서 법을 그냥 곧장 직진심에서 보여주면 그들은 깨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선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선은 또 달라져야 돼요. 교수법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방편이. 왜 달라져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법문 듣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육조 스님 제자들 같이, 조주, 마조, 임제, 황벽, 운문 스님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근기가, 우리가 그렇게 근기에 뛰어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법이다 이러고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들 절에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육조 스님 같은, 달마 스님 같은, 달마 혈맹론도 법에 대해서 잘 풀어 설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창 이렇게 막 활발하게 직진심에서 막한대 때리고, 뜰앞에 잣나무라고 하고, 막 마삼근하고, 알듯 모를듯한 선문답 주고받는 그런 선에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풀어주는 걸또 이제 욕해요. 어찌 보면. 야, 이거는 불림문자인데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해주면 되냐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히. 똥하고 법은 자꾸 쑤시면 냄새가 난다 그래요. 자꾸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걸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죽비를 치면서 이게 법이에요. 이러다가 탁 깨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신기하게요.
자상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의리선 같은, 의리선이라는 게 뭐냐,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선을 의리선이라 해서 폄하하는 말이에요. 의리선처럼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 준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 주면, 저도 옛날 그 생각했어요. 설명을 해 주는 거는 방편이지, 설명을 해 주다 깨닫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곧바로 법을 드러내야지만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 설명을 듣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아, 이거는 정말 이치적인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그 법문을 듣고 깨달았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설명을 듣다가 깨닫더라니까요. 그러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절에서 그 이제 올 한 해는 이제 불교 대학을 1년 과정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뭐 불교 아카데미처럼 또 이제 뭐 강의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인데, 생각을 좀 바꿨어요. 선어록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선어록이 오는, 이게 선어록 강의도 물론 필요한데, 선어록은 선어록대로 하되 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진짜 요즘에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게, 이 뭐랄까 이제 말하자면 임상 실험으로, 아, 이 선어록 같은 여기서만 깨닫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확실하게 의리선을 해주게 되면 그걸로도 깨달아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 달마 스님, 아까 말한 무슨 진우 스님 이런 분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설명해주면 무조건 못 깨닫는다면 왜 그렇게 설명을 했겠어요? 선의 전통에서는 설명을 하는 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하는 측면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금기에 따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테면 우리 지금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요즘에 불리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중에 달라이 라마, 틱나탄, 옛날에는 이제 그 숭산 스님이 됐어요. 우리나라 숭산 스님에서 달라이 라마, 틱나탄, 숭산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3대 생불이다 이랬어요. 근데 숭산 스님께서 열반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불이라고 하면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생불이라는 말보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써요. 살아있는, 현존하는, 이 세계에 현존하는 3대 성인, 3대 현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그분이 누구냐면 달라이 라마 스님, 틱나탄 스님, 그리고 에카르트 톨레, 이렇게 써가지고 에카르트 톨레 책 광고를 하더라고요. 서양에서 보니까. 그만큼 에카르트 톨레가 지금 동서양을 통틀어서 상당한 성인으로 지금 이제 추앙받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영화들 보면, 영화에서도 달라이 에카르트 톨레에 대한 얘기들이 명상 뭐 이런 거에 대명사처럼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에카르트 톨레가 위대한 친구죠. 분이죠.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한 20년 전에 에카르트 톨레 책을 접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봤죠. 그러다가 어떻게 좀 쉽게 이렇게 선어록같이 어려운 것만 자꾸 이렇게 설법할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현대적인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쉽게 이 법을, 이 선을 좀 설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 직진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이제 이것저것 뒤져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쿡 처박아놨던 에카르트 톨레 책 중에 하나를 보다가 한 권을 딱 보니까, 제가 그때 20년 전에 보던 그, 제가 그때 그 안목하고 또 지금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카르트 톨레가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선사예요. 그냥 선사. 조사예요. 조사. 선어록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상당히 세련되게, 요즘 용어로. 너무 세련되게, 이거 100% 선이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때 언뜻 그냥 윗바사나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이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견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래 면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정 영지심, 진울 스님이 말한 이 텅 빈 맑은 마음, 용어는 다르지만, 이 깨어있음, 이 공적인 측면과 영지인 측면, 성성인 측면과 적적인 측면,
이것들을 오늘날의 용어로 너무나도 세련되고 너무나도 쉽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웠다니까요. 그래서 내년 불교 아카데미 때는 3월 개강하는 아카데미 때 우리 절에서 그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한 권을 선정해가지고 좀 이렇게 강의를 한 1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어요. 이제는 나중에 이제 이 달마스님이 했던 말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중에 읽어드리면서 한번 그때 읽어볼게요. 달마스님 예언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이 법을, 이 선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심지어는 천만 명 정도가 깨어날 것이다. 뭐 그 이상이 깨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써요. 천만 명이 깨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 선이 다시금 지금,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 불교 이외에 수많은 외전들, 수많은 뭐 어지간한 영성, 종교, 뭐 어지간히 기웃기웃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두루두루 공부를 해보니까 두루두루 전부 다 이 법의 자리를 언뜻 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언뜻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좋은 경우죠. 언뜻이라도 본 사람들이 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고요. 이 자리까지는 여전히 눈치를 못 챘지만 그래도 이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자리를 언뜻은 눈치챘지만 그 이후에 공부가 순숙하지 않은 그런 성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기독교 천주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사상 철학도 이 자리에 대해서 이 법의 자리를 언뜻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안목에서 성경을 해설하려면 해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은요, 선이나 불교는 대놓고 법을 고구정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오로지 깨달은 법문, 법 하나를 완벽하게 그냥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고 심지어 깨달음 이후의 공부까지 완전히 대놓고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책이 이 불교 경전과 어록이에요. 다른 많은 책들을 보면요, 다른 전통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 이 자리를 언뜻 이렇게 터치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성인들 중에도. 근데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더란 말이죠.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섭존자면 대가섭이라 해서 10대 제자 가운데도 가장 큰 스님이라고 불리잖아요. 대가섭은 큰 스님이 소리예요. 대자는 마가섭, 크다의 소리거든요. 근데 대가섭 같은 사람이 뭔가 막 뭘 알려고 막 길을 쓸 때 부처님이, 야 아서라, 붓다만이 그것을 온전히 온전하게 다 보지, 너가 아무리 대가섭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랑가를 증득했다고 해도 너가 완전히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뭐 이제 비둘기 한 마리가 부처님 옆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인 듯 부처님을 낯설게 여기지 않으면서 부처님과 이렇게 있었다가 가섭이 오니까 두려워하면서 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고는 가섭이 놀라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아, 너가 아무리 위대한 아라한이라고 해도 부따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그 중생의 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무수히 많은 아라한과를 증득한 위대한 성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성자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자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위대한 위인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좀 시쳇말로 하면 마가섭 같은, 사례불 목건령 같은 그런 그 정도의 위대함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 부처님에게 봤을 때는 아주 유치원생같이 느껴질 텐데, 그런 수많은 성인들이, 제가 이 성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공부에 대해서, 내 공부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게
끝이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이게 전부고 더 이상은 없구나 하는 게 정말 확실한 게 분명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것 또한 유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날마다 왜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가 달라지니까 안목이 달라지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생경하게 바라보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걸 뿐이지 공부가 뭐 많이 됐고 적게 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돼봐야 우리가 얼마나 됐겠어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스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결코 하지 마시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안 그런데 대부분 뭐 니나 나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 가끔 저를 막 엄청나게 뭐 깨달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이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분의 제자로서 이 부처님을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뭐 놀랍게 감동스러운 놀랍게 감사하고 있는 그런 한 명의 수행자거든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어디까지가 내가 정말 안정 참 이 공부가 안착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마음으로 정진바람을 한단 말이에요. 정진바람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요 인도에서는 이 선이 필수 없는 그런 그 조건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선이라는 방편 이게 왜 빠른 방편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지를 딱 찍어주잖아요. 그러나 그 딱 찍어주는 게 어디라고 이렇게 위치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전부니까 그러나 이 딱 직진심한단 말이에요. 법을 바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탈 어떻게 하면 해탈 초기 불교에서는 해탈 뭐가 해탈이에요? 원인을 알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이 원인이다. 분별을 빼라. 분별이 원인이구나. 원인을 자꾸 대거한단 말이에요. 탐진치가 원인이구나. 근데 이 선에서는 내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라 야, 이 분별 저 분별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가 올라오는 그 분별 망상 탐진치 삼도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없을 겁니까? 그 여러분 성격 안 좋다고 성격 안 좋은 성격 다 바꾸고 나서 좋은 성격으로 바꾼 다음에 공부 시작할 거예요? 나쁜 업지은 거 다 없애고 나서 그때 이제 공부 시작할 겁니까? 분별심 일어나면 그거 다 조복받고 나서 그때 공부 시작할 겁니까? 이 중생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번뇌 망상, 분별, 단점, 문제, 오류, 사람에서 저질렀던 실수, 죄의식,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즉 우리가 깨달음도 이렇다래요. 업장을 다 소멸시키고 나서 깨닫는 깨달음이 있고 업은 내버려 두고 그냥 이 법을 하나 확 확인하고 났더니 이제 업이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업은 그대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닫는 게 있다 그래요.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 깨달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둘 중에 이게 이제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바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직진심하는 걸 통해서 이 하나에 몰입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탐심의 문제, 진심의 문제, 치심의 문제, 온갖 성격적인 문제, 뭐 모든 업장의 문제 이걸 하나하나 다 씨름해서 하나하나 갈고 닦아가지고 없애고 그래가지고 결국 업장을 다 소멸시켜서 깨닫는 그건 언제 하겠어요? 우리 수미산을 넘는 업장을 언제 다 조복하겠습니까? 부처님 같은 위대한 방편력을 지니신 분이 계셨을 때나 가능했잖아요. 부처님 인도에서도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곧장 이 열반의 자리를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걸 통해서 무수히 많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문제 이 한 문제만 딱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막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발심 하나로 이 간절함, 법에 대한 간절함 하나로 내가 이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한 발심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발심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움직이게 못하게 해서 생각이 꽉 막히게 해가지고 분별이 꽉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곧장 직진심을 해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뭘까? 근데 이거 머리로는 안 된다 하니까 머리로 막 이해해서 풀 수는 없고 그냥 가슴만 답답할 뿐이에요. 가슴만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 먹고가 진짜 이 먹고가 아니에요. 이 먹고 하면 이것이 뭐지? 나는 누구지? 뜰 앞에 잣나무는 뭐지? 이게 진짜 화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이 뭐지? 하고 생각이 개입되잖아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게 진짜 화두가 아니에요. 진짜 화두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각이 개입되니까 생각 개입되지 않고 그냥 알고 싶은 하나. 저 스님이 어쨌든 이 법이랑 견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직진심에서 이 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모르지? 그 갈급함, 답답함, 깝깝함, 막힘. 그런데 저 스님이 뭔가 명확하게 좀 보여주지 말이야. 명확하게 보여준단 말이야. 명확하게 이렇게. 근데 나에겐 저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깝깝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약 올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게 진짜일까? 왜? 완전 모르겠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알겠으면 그거는 아르마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조금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런 문제 태어나서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제가 지금 문제를 풀으라고 여러분에게 직진심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이.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냔 말이에요.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지금 여러분은 접한 거예요. 왜 여러분 뭐 미분 적분을 풀어라 이러면 아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다 보면 미분 적분도 이해될 때가 있겠지 이렇게 뭔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도 대충 감은 온단 말이에요. 왜? 중생 세계에서 당연히 접해볼 만한 문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냔 말이에요. 이게 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처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직진심하는 거예요. 곧바로 여러분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면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부처고 이게 불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한 문제 푸는 거, 이 한 문제. 이 한 문제.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생각은 안 돼요. 다른 모든 문제는 생각으로 풀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하면 무조건 틀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으로 풀면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 그래요. 중도는 길 없는 길. 어떤 방법을 써서도 이걸 확인 못해요. 그런데 이거예요. 방법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굴려서도 안 돼요. 경전의 전거를 가져와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거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개합하는 거지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 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좀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문제야 저거. 저런 게 진짜 있을까? 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니까 진짜 질문이 되는 질문을 저 양반 지금 하는 거야? 왜 난 저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질문인데? 그러면서 꽉 막힌단 말이에요. 꽉 막힌단 말이에요. 은산 철벽에 탁 갇힌 것처럼 알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이걸 의단동로 이 모르겠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이걸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인연으로 하는 어떤 그 깝깝한 마음이 내가 딱 있긴 있는데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머리를 굴려도 안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화가 난단 말이에요. 답답은 한데 모르긴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귀만 기울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화두고 그게 중도 수행이에요. 이 한 문제를 풀면 일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탈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듯이 업장을 다 소멸하는 데서 오는 해탈이 있고 이 법을 그냥 한번 그냥 확인하는 데서 오는 해탈이 있다. 이 후자화가 바로 선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이런, 이거를 법이니, 본래 면목이니, 자성이니, 주인공이니, 이런 얘기를 인도적인 분위기는 할 수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부처님의 법이 중국에 딱 도달하기 직전에 이 법을 조금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토대가 마련돼 있었어요. 고맙게도 노자, 장자 같은 노자와 장자와 같은 이 법을 언뜻언뜻 본 이런 성자들이 토대를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도 나와요. 옛날 스님이 이 해가가 달마의 제자인 해가, 2조 해가잖아요. 해가가 6조를 찾아오기 직전에 중국에서 유명하다라는 도를 다 공부해 봤던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뭐 유학이며 또는 공자며 뭐 다 공부해 봤단 말이에요. 노자며 다 공부해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해가가 달마 스님한테 와서 달마 스님 찾아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이래요. 해가가 뭐라 했냐면, 신광, 해가가 출가하기 전에 신광이었어요. 근데 신광이라는 이 스님은 출가 이전에 이치에 통달한 선비였어요. 그 스님은 오랫동안 그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읽어서 현명한 이치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늘 이렇게 탄식했다. 신광은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에는 예절과 규범들 뿐이고 또 장자나 주역 이런 거에는 미묘한 이치가 있는 듯 하지만 완전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사이 달마라고 하는 큰 스님이 소림사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지극한 이치에 밝은 이런 달마라는 스님이, 큰 스님이 계셔서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이 스님에게 가서 이것을 듣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신광과도 같이 공자, 노자, 장자, 주역 공부 다 해본 사람들이 노자 장자라는 걸 통해 뭔가 이렇게 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제 열린 마음, 이제 이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열린 마음은 있었지만 여기도 뭔가 미진함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뭔가 갈급함, 아쉬움을 느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적 토양이 선이 꼽힐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이제 탁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갖추고 있었던 당시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무슨 아트만인 이런 사상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인도 불교에서 좀 제껴놨던 중간사상, 유식사상, 열애장 사상 중에 제일 꼽히지 못했던 게 열애장 사상이었거든요, 인도에서는. 그런데 그 열애장 사상이 중국에서는 이제 활짝 꼽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어를 중국에서는 본래 면목이니, 성품이니, 주인공이니 이런 언어로 바꿔가지고 이 본래 면목을 곧바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직진심, 견성성불, 교회 별전, 경전이나 가르침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마음을 마음으로 전했다.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곧장의 법을 전했다. 그게 부처님의 시민을 정한 것이다. 그 시민을 깨닫는 게 그게 부처님의 진짜 뜻이다. 근데 지금까지의 인도적인 방편을 가지고 한 천년 넘게 인도에서 시도를 해봤잖아요. 이제 인도에서 천년 넘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부처님 시대 이전에, 이후에 인도에서 그 훌륭한 대승불교 경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야죠.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되겠습니까? 법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법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산의 정상에 가는 건 포기할 수 없지만 이 길을 도저히 못 가겠으면 이거 빨리 포기하고 딴 길을 가야죠. 교수법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북전으로,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그 토양이 만들어졌고, 그게,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이게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게 아닐까요? 노자와 장자를 준비시켜 놓은 게 아닐까요? 중국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토대에서 이제 선이 꼽힐 수 있었던 거예요. 달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이 중국에서 활짝 꼽히면서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마조 밑에서 139명의 제자가 견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견성하고 보임을 하는 이런 놀라운, 어찌 보면 이제 분별을 해보자면 가섭이나 사립을 못건냐 못지않은, 진짜 거의 부처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근처까지 갈 만한 그런 도인들이 출연하던 그런 어떤 선의 황금기를 맞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이 중국에서 이제 꽃피기 시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막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당나라 때 송대 초기까지만 하고 나서는 이게 또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으로 약간 변모되면서 초기 가나선은 아주 기가 막힌 이 저사선을 조금 구조화시킨 거지만, 마치 가나선이 뭐냐 하면요, 지금 이 법이 달마스님부터 시작해서 6조부터 이제 꼽힌 이 선을 조사선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열애선 뭐 조사선 아니면 선불교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가나선은 이거를 좀 구조화시킨 거예요. 형식화시킨 거예요. 수행 방법화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존 카바츠네라는 박사가 그냥 윗바사나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MBSR이라고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결하는 마음 챙김 방법 이래가지고 MBSR을 만들어서 지금 심리학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 명상 MBSR 이런 게막 유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존 카바츠네라는 박사는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불교의 수행법을 가져와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이 MBSR을 만든 게 아니고, MBSR은 그냥 고스란히 불교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형시키지 않았다. 그냥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MBSR, 우리나라의 그존 카바츠진이라는 MBSR 그 창시했던 하버드 교수, 그분한테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자격, 이걸 취득한 사람이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한 70명 됐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한명 있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예산 들여가지고, 거기 우리 전국에 있는 군에 있는 스님들 뽑아가지고, 교육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그 4박 5일 교육을 몇 회기를 갔다 왔어요. 저그 자격증도 받고 다 해봤어요. 좋은 기회였죠. 해봐서 다 알아요. MBSR 이런 게 뭔지를. 그 MBSR이 그대로 불교 윗바사나의, 제가 언뜻 보자면 윗바사나 수행체에서 수행하는 거에 약간 초기 과정 정도? 아주 쉬운 초기 과정 정도를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양에서 막 선풍적인 명상 비법으로 마음 산업이라는 이름까지 막 써가면서 좀안 좋게 말하면 막 돈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풍적인. 그리고 요즘에 명상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뛰어든다니까요. 지금 엄청 많다니까요. 왜 그만큼 요구가 많은 거죠, 사람들의. 그것처럼 이 선을, 초기 선불교를 방법화시킨 것, 그게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기 가나선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로 오면서, 나중에 가나선이 오면서, 가나선이 조금 변질된달까? 내지는 조금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꾸 아르마리로. 무, 이게 전부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라 뜰,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뜻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먹고가 아니라 이에요, 그냥. 여기서 꽉 막혀야 돼요. 화두가 확 잡혀야 돼요. 그런데, 왜 무라고 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듯이 참고하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 오해와 변질이 되고, 앉아서 오랫동안 화두를 들고 씨름해야 된다. 좌선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화두를 들고 막, 이런 식의 수행 방법화되면서 왜곡 변질되다 보니까, 그렇게 왜곡 변질된 가나선에서는 깨달은 도인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졌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대승불교에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선불교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초기 선불교의 달마와 육조의 마조와 황벽의 임재에 그 활발했던 선의 본령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오염된 그런 수행법에 천착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가나선을 되살리는 거예요. 진짜 가나선, 초기 가나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초기 조사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 플러스 그 선불교는 엘리트 중심의 선불교였잖아요. 지금은 대중 선불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저만 지금 이렇게 거품을 물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이 선불교의 스승들이 많다니까요. 이거 세계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명상의 붐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맞아요. 지금 명상의 붐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명상이 엄청난 선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선에 마치 노자와 장자가 있어가지고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선이 왔을 때 딱 꼽힐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처럼 지금 윗바사나나 명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졌기 때문에 불교의 저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을 이제는 이 도저히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불림문자다 보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무분별지를 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다할 수 있겠어요. 이 어렵게 느껴질 법한 이 선이 이 명상이 보편화되는 걸 통해서 선이 이제 꼽힐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긴 그래요. 지금의 이 명상의 시대가 웰빙의 시대, 무슨 웰다잉의 시대 이런 어떤 명상, 뭐 요가니 뭐 이런 것들의 붐 흐름이 결국에는 지금 인류 역사가 발견해낸 최고의 깨달음의 전통인 이 선을 본격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달마가 예언했듯이 진짜 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깨달음의 시대를 살 수 있는 제가 뭐 이래저래 건너 듣는 걸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어느 시골 마을에 그 마을 전체에 한 10명 정도가 산대요. 그 중에 4명이 깨달아서 보임을 하면서 농사 짓고 산다. 또 뭐 어느 학교에서는 몇 명의 선생님이 뭐 이 자리를 확인했다든지 어느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어느 의사 선생님, 어느 한의사 뭐 이런 분들이 또 나름 이 자리를 확인했다든지 저한테도 연락 종종 오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어느 연구원에 있는 어떤 그 뭐 뇌과학 하는 분이 또 어느 양자물리학 하는 연구원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환히 알겠다 이제. 그러고서 곳곳에서 지금 우리 이 공부인들이 이 공부를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명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공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도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깨닫기가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제가 이 선불교를 이렇게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선불교? 그거는 인도에서는 없었던 거잖아.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 불교 맞아?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배경, 시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미처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놓은 건데 이 깨달음을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분리문자의 이 법 아닌 법, 길 없는 길, 이것을 이 선처럼 이렇게 곧바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아닌 방법, 유일무이하죠. 왜? 다른 건 다 방법을 얘기하니까. 모든 명상단체, 모든 뭐 불교단체 다 방법 얘기하잖아요. 이건 방법이 아닌 방법이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공부하러 여기 선불교 공부하러 오셔서 뭐 합니까? 그냥 법문 들을 뿐이지. 산책하면서 법문 듣고, 차 타면서 법문 듣고, 그건 늘 법문 듣고 그냥 뭔가 가슴으로 공부할 뿐이지, 마음으로 공부할 뿐이지, 마음 공부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뭐 하냐는 말이에요. 삼천배를 합니까? 뭐 절을 합니까? 염불을 합니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5시간을 정들이 합니까? 장자불을 합니까? 그걸 하라고 시킵니까? 아무것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방법 아닌 방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모든 마음 공부에, 모든 영성에 핵이라니까, 핵. 중도라는.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이게 중도고,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이게 마음우드라고. 그래서, 참, 정말, 이 공부가 그렇게 참, 놀라운, 이제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쯤부터는 달마 혈맥론과 달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할 텐데, 이 달마 혈맥론은요, 사실은 달마의 저술이라고 불리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뭐, 이입사행론도 있고, 혈맥론, 뭐, 파상론, 안심법문, 뭐, 여러 가지 달마의 저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 대부분은 달마가 직접 쓴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보통 이제 학계의 보편적인 학설이에요. 실제 진짜 달마의 설한 바다라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입사행론 같은 책, 이입사행론, 그것이 막 달마의 실제 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혈맥론을 비롯한 나머지 어떤 책들이 주로 이제 견성에 대해서 설하고 있거든요. 견성에 대해서, 고구정령학의 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좀 달마의 직설은 아닐 확률이 높을 수 있겠다는 거에 좀 동의가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영 깨달음과 상관없는 이런 책이 아니고요. 혈맥론이 많이 읽히는 이유는 이 달마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는 많은 이런 달마의 어록들 있잖아요. 그게 주로가 육조 스님, 육조 해능의 제자들, 육조나 마조의 제자들, 그 즈음의 제자들 중에 엄청나게 깨달음의 안목을 갖춘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하택신혜가 육조 스님을 선양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 관련된 전거 전적들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일들이 그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육조 달마 스님의 이름을 빌어서 달마의 저술이라고 하면서 그 육조의 제자들 혹은 마조의 제자들이 쓴 것을 달마의 글이라고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봐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달마 혈맥론이 보면 이제 육조, 마조, 임제 요 즈음에 있는 그 즈음에 있는 어떤 그 가르침과 상당히 맥이 통해요. 맥이 맞다 있어요. 이 견성에 대한 고고정령한 서법이라는 이런 게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달마 혈맥론을 공부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육조 단경 공부했잖아요. 사실은 그 육조 단경 이후에 나온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육조 단경 이후에 선의 육조 스님, 그러니까 우리가 초조 달마부터 오조 홍인까지 있고 육조인데, 여러분 조계종이 왜 조계종이에요? 달마종이라고 안 하잖아요. 조계종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초조부터 2조 해가, 뭐 3조 도신, 4조 승찬, 5조 홍인. 이 5조 때까지도 훌륭했지만 6조 스님 때 비로소 선이라는 것에 이 도노의 확실한 직지인심의 확실한 법을 확실하게 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달마부터 5조까지만 해도요. 이를테면 뭐 그러니까 5조의 제자가 신수와 해능이 있었잖아요. 5조 홍인의 제자가 신수도 있고 해능도 있었는데 신수는 앉아서 좌선한다 이랬잖아요. 6조는 좌선하는 거 아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둘 다 5조의 제자인데 5조에게 더 많이 공부를 전수받은 사람은 신수지 오히려. 그죠? 6조는 마지막에 와서 행자 잠깐 몇 달 행자하다가 바로 육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육조가 받았지만 오랫동안 법을 배운 사람은 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부의 전통은 신수가 더 전달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즉 그러면 오조 홍인이 좌선을 하라 했나? 오조 홍인도 좌선에 대한 얘기를 일부 했단 말이에요. 신수에게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즉 초조부터 오조까지는 좌선의 방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 방법론, 이거는 방법 아닌 방법이지만 그 방법론을 어느 정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왜? 인도에서 그걸 다 인정했으니까. 인도에서 선이라는 거 이런 것이 그런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불교가 전파되면서도 무슨 정토니 뭐 이런 것들이 전파됐을 때 다 방법론이었어요.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한다, 염불하는 수행법, 아니면 선이라는 것은 나머지 수행들은 좌선이었어요. 요가 전통, 인도의 어떤 요가 전통이라든지 어떤 뭐 삼매 전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뭐 삼매경 이런 거, 안반수경 뭐 이런 것들 넘어와가지고 좌선하는 불교, 그런 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좌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했단 말이죠. 초조부터 한 5조까지만 해도. 그래서 앉아라 좌선해라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일요법회 때 요즘에 도노입도 요문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들어갈 부분이 도노입도 요문론의 좌선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도노입도 요문론을 강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다가, 에이 그래도 이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긴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한 분이고, 그 좌선이라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성품을 본다, 앉아서 좌선을 통해 성품을 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대주해의 도노입도 요문론도 마찬가지예요. 대주해해라는 마조의 제자거든요. 대주해해가 직접 썼다라고는 하는데 이 대주해해가 마조의 법맥을 이었다기보다는 하택신혜의 법맥을 이으면서 하택신혜와 대주 그 마조의 그 분위기에서 그 즈음에서 달마의 혈맥론도 나오고 달마의 어록도 나왔을 거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작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그룹, 그쪽에서 대주해해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대주해의 단호의도 요문론과 달마 혈맥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받았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학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그 이 한 5조 이전까지는 대주해 거기도 이제 선에 이게 앉아 좌선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듯이. 근데 이제 나중에 6조와 6조 이후가 되면 앉는 게 공부 아니다. 그러다 이제 6조의 제자 그 남전인가요? 그때 되면 누구예요? 저 마주의 스승이 마주한테 거울을 갈면서 거울 갈아서 부처가 된 저 기화장을 갈아서 거울 되지 않는 것처럼 앉는다고 부처 되냐? 앉아서 부처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내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행하는 거 아니다라고 딱 내치는 그 공부가 6조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6조, 마조 이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6조의 전통이 남정선이라고 해서 6조 때부터가 어떤 본격적인 선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를 조계, 6조가 살았던 동네가 조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계라는 말을 지금까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5조 홍인까지는 뭐랄까 이 선의 어떤 토대 정도? 토양을 이렇게 딱 견고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라고 봐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 앞에까지만 해도 좀 좌선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했고 이런 분위기들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마 혈맥론 우리가 달마 이름으로 공부는 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6조 이후에 어떤 그 선의 전통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정도를 좀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그 달마 혈맥론을 또 공부하기 앞서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뭘 좀 볼 거냐면 이 달마가 그럼 누구냐? 이제 어쨌든 선의 첫 시작이 달마부터 시작됐잖아요. 선이라는 것이 달마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난 강의랑 이번 강의에서는 이 선이라는 걸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도대체 선이 뭐냐? 선불교가 뭐냐? 또 심지어는 뭐 초기만을 부처님 가르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선은 그 불교 맞냐 이렇게까지 막 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럼 왜 그렇게 좋은 게 인도에는 없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맥락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달마가 어쨌든 선의 초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달마는 도대체 누구지?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행적을 해왔고 육조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달마까지 뭐랄까 달마를 인도의 28조라고 부르죠. 그리고 선의 초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해능을 초조부터 육조까지 해서 육조라고 하면서 선에서는 33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도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에서 뭐 1조가 가섭이고 2조가 안안이고 뭐 3조가 상나와수 존자고 뭐 해서 7조, 8조 이렇게 해가지고 뭐 27조가 반야다라 존자고 28조가 보리달마 존자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법맥이 내려오는 게 중국에서 이런 서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전해줄 때 전해주는 전법 개송 같은 것들도 중국의 자료에서 다 나와요. 육조단경에 끝난 부분에도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육조단경에 딱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천 인도의 28조와 중국의 육조가 육조단경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인도에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에 뭐 3대, 4대, 5대, 7대 조사, 8대 조사, 10대 조사, 11대 조사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의 자료에서는, 인도에서 나온 산스크리트 자료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28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인도에는. 중국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이 처음에 이렇게 좋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선이 처음에 딱 등장하던 그 시절에 선이 쉽게 말해 너무 약진하니까, 쉽게 말해 너무 잘 나가니까 교학을 하던 다른 종단에서, 종파라든지 이런 다른 불교권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겠어요. 부처님을 보고 모함하려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부처님을 보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막 여인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의 애를 뱉다고 막 하는 모함도 있었고 별의별 짓이 다 있었잖아요. 달마스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마스님 또 그 밑에 제자 해가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을 막 모함하던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죽이려고 막 했던 스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건 죽고 죽일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깨달음이, 저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은 깨달음이 없는 내가 위축되잖아요.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이게 위험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에서는 그 당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렇게 정통성이 뭘 그렇게 중요하나 싶어요. 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정통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이잖아요. 상, 모양이잖아요. 정통성, 모양이잖아요. 상.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인데 정통성에 매여 있으면 그게 불교겠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상도 깨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가 어찌 보면 좀 그 상을 못 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교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 상을 깰 수 있을 만한 만큼 열려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정통성 시비가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제가 느끼기에 지금의 시대는 그런 상이 깨지는 시대예요. 시대 전체가, 시대 분위기 자체가 깨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모양, 상을 가지고 정통성으로 삼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무조건 이름이 중요했잖아요. 어떤 대학교 교수란 타이틀, 어떤 뭐 이 사람이 정통이냐라는 타이틀이 중요했잖아요. 지금 그런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계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법륜스님 같은 분들이 조계종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상당한 영향력을 불교계에서 이렇게 미치는데도 크게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처음에는 막 승적도 없는 스님이다 이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법의 본질이거든요. 법에는 그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모양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법륜스님이 저희 사형이에요, 사형. 제가 법상, 법륜, 저 윤사스님, 불신 도문스님 제자들이고. 그러니까 누가,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단 법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 집안은 왜 그러냐고 막 이러는데, 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은 시대가 특정한 상에 얽매이는 시대가 아니구나. 제가 이러고 나왔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조계종입니까? 이래 물어본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아예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법륜스님께 감사하죠. 미리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지금은 그만큼 열린 시대예요. 제가 아까 대승불교는
제가자들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지난 10년, 20년 전에만 해도요, 제가불자 그룹에서, 지금 우리나라 제가불자 그룹에서 불교의 잘못된 거 이거 깨야 된다라는 주장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도 역부족이었어요. 시대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안 열려 있었어요. 제가 신도님들 자체가 이거 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제가자가 하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스님들이 해야지 하고 믿지. 제가자가 하면 나랑 니나 똑같은 제가자인데 하고 그걸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지났지만 이제는 시대가 깨이는 시대라니까요. 제가 선지식으로 인정받는 시대이고, 출제가 상관없는 시대고, 남녀가 상관없는 시대고, 무슨 특정 종파, 뭐 특정 뭐 이런 게 상관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턴가 신문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정통성이 있어야지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정통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근데 지금은 그 정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자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는 학벌 아니면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야, 우리 톡 까놓고 우리 스님들끼리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제가 선지식들, 제가 명상 지도자들, 제가 뭐 윗바사나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스님들 중에 좀 공부 좀 했다는 스님들하고 진짜 스님이라는 상다 빼고 그냥 붙으면 스님들이 이기겠냐? 스님들께 자성의 목소리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된다. 신도님들이 전에 막 찾아와서 기도하고 기복적으로 막 축원해 달라 그러고 돈 내고 막 한다고 해서 거기 안주하면 안 된다, 스님들. 제가 저 선지식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시대고, 나중에 이러다 보면 스님들이 오히려 역전된다. 스님들이 여기만 안주해가지고 신도님들이 보시하는 거에만 안주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스님들 사이에서 아부르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다니까요, 과거에 벌써. 근데 설마 했어요, 저도 그때 그 얘기 듣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 모양이 깨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지금 서양이 그래요. 지금 서양에서 제가 아까 말한 뭐 에카르트 톨레도 그렇고 많은 이 선을 가르치는 선지식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한 명도, 아니 한 명도는 아니겠네. 그 사람 중에 상당수는요, 불교라는 타이틀 없어요. 그러고 불교를 가르쳐요. 그럼 말하자면 불교를 가르치는 거죠. 도를 가르치고 깨달음을 가르쳐요. 용어 다 바꿔가지고 그냥 그대로 불교예요. 그대로 불교예요. 근데 불교라고 안 그래요. 본인은 종교 불교라고 안 그래요. 비유는 하죠. 강의하다가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불교의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본인은 나는 불교 신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정장을 입고 여기서 얘기를 하나, 아, 이 옷을 입고 얘기를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이라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다르죠, 그게 또. 모양에 얽매이고 사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이게 써먹는 거예요, 이 방편을. 왜? 이 방편을 통해서 일단 불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불자들이 워낙 2500년 동안에 분별해서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불자들부터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 불교는 이름을 불교라고 할 뿐이다, 이런 게. 옛날에 제가 어떤 스님이 하시는 명상센터 갔을 때그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그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다 보니까 군 예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고 보면. 별의별 요즘 최신의 심리 이런 거 자격증 다 있어요, 어지간한 게. 근데 거기는 이제 기왕 보내줄 거면 나는 그 스님이 하는 데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스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이름이 스님일 뿐이다, 그러므로 스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스님이 뭐라 하시냐면, 스님이 나는 스님임네 하는 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스님 아니다. 그렇게 금강경에 왔습니다. 스님은 스님이지만 스님이라는 상이 없는 사람이면, 이름이 스님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스님이면 그 스님은 진짜 스님이다. 그 스님은 마음이 스님이면 그게 진짜 스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행자라는 이 심출가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스님이지 겉모습이 스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산대사 같은 분도 미래에 이제 말법 시대가 있다 보니까 이 승복 입은 도적들이 횡행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승복 입은 삿된 도적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사복 입고 있는 훌륭한 스님들도 많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상이 깨지는 시대라서 여러분들은 상의 매임은 이 공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의 매임은 이 공부 못해요. 그 제가 이렇게 아까처럼 선이 이 28조, 33조, 삽삼조사니 뭐 이런 것들이 이 선의 선불교에서 육조스님 문화에서 육조스님의 이 법을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삽삼조사 개송을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말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신도님도 신심 떨어진다고, 선불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33조사가 부처님이 탁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가섭존자로부터 쫙 이렇게 법맥이 이어와가지고 달마로 해능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의 원류다, 이 정통성 이런 얘기를 탁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정통성을 삼을 만큼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육조스님도 달마스님도 그랬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달마스님 뭐라 하셨냐면, 그 달마스님 이제 그 전법 개송에 달마스님이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까닭은 법을 전해 헤매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한 송이 꽃에 다섯 잎이 피니 열매는 저절로 맺으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를 의미하냐면, 초조에서부터 5조까지 가고 6조부터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다. 내지는 이제 6조 이후에 뭐 5가 7종이라고 하는 선에 아주 번성하는 어떤 시대가 열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즉 6조 단경에도 나오죠. 이제 더 이상 초조, 2조, 3조, 4조 이런 정통성, 그래서 법과 바로를 물려주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그거 하지 않아도 이제는 누구나 법이 있는 자가 조사고 법이 있는 자가 부처인데 법과 가사와 바로를 전해줘야만 법이냐, 그 상을 이제는 깨도 되는 때다. 처음에는 그 방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6조 스님부터 7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조 문화에서 무수히 많은 선의 종장들이 나타나서 곳곳에서 선의 황금기를 이끌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선의 어떤 그 법맥을 따지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그 무조건 막 거기 또 혈안하면서 막 그건 절대 아니야 하고 막 욕할 것도 없지만 굳이 그걸 또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단 말이죠. 저희 은사스님도 석가열의 부촉법 제70세, 석가열의 계대법 제77세 이래가지고 이 33조사 개송 쫙 법맥 개송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77세까지, 저희 은사스니까 77세까지 내려오는 법맥과 계보 책을 쓰신 걸 가지고 계세요. 저도 처음 출가했을 때 그거 계속 공부하고 저도 거기 편생하면 속편하죠. 아 나도 71세다 이러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양이 형상이 깨뜨리는 시대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내가 바로 부처인데, 내가 바로 일조인데, 초조인데, 내가 바로 달마고 내가 해능인데, 그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정신, 파사, 삿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이 정신, 그게 선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선인데 굳이 타협해서 그런 정통성 뭐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 모든 형식과 전통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물론 또 제가 모든 걸 다 깨뜨려야지만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전통은 전통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기도, 신행, 이거 다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고 선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목에서는 이 바른 안목은 갖춰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28조 내려오는 그 몇몇 인연들 정도만 좀 이렇게 알아보고 달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